꽃게네. 냉동시켜 놨구나. 이렇게. 이렇게. 꽁꽁 얼어서 이거 몇 마리인지 모르겠구나. 아까 키로 달았잖아. 아, 이걸로. 게장, 양념 게장. 양념 게장 만들어? 양념 게장은 원래 냉동게로 만들어도 되는구나. 그 산 걸 해도 냉동시켜서 얼궜다 뺐다 해야 돼. 아. 이렇게 녹여야지. 이렇게 떨어지게. 아주 녹아서면 살이 다 터져 나오니까 이게 떨어지면 그냥 물 빠지면 만들어야 돼. 아. 이렇게. 양념게장은? 싱싱한데? 아주, 아주 싱싱. 그게 몇 조각 낸 거야? 두 조, 두 조. 두 조각. 게장이 얼마 안 되니까 조금만 썰어도 돼. 이거는 굵게 집어 먹을 수 있게. 양파를 굵직하게. 청양고추.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. 이거 진간장. 부어. 조금 더 부어야지. 한 반 정도. 매실청. 부어. 소주 좀. 이거 붓고 이제 고춧가루. 이걸로 하나. 이렇게 해보고 좀 더 부어야 돼. 그만큼 더 부어. 이제 다 부었어. 마늘 하나, 두 개. 그리고 생강. 생강. 잘 써, 이게. 이거 이제 다 부어. 양념을. 이렇게 섞어. 깨 넣고. 깨는 이제 적당히 넣으면 돼. 이따 위에다 뿌리고 양념을 이제 깨를 부어. 깨가 열 마리네. 아, 그렇게 막 묻혀주는구나. 이렇게 양념을 발라. 이 양념 게장은 산 것도 살짝 얼렸다 한다고? 산 걸 그냥 담으면 파삭파삭하지도 않아. 아, 이제 간장 게장은 산 걸로 담는데요. 이게 양념 게장 먹을 때 양파 같은 것도 맛있더라고. 그러니까 양파를 이렇게 굵게 쪼갰잖아. 그래서 이제 이 양념 이거 넣어야지. 고추. 아, 빨간 고추 나중에 넣는다고? 그래가지고 얼마나 있다 먹으면 맛있어? 그냥 먹어, 지금. 아, 바로? 밥 먹으려면 이제 밥 먹지. 맛있잖아. 색깔이 아주 이쁘네. 빨갛다. 이제 다 됐네? 다 됐어. 다 됐어.
선수니까 그래도 이렇게 양념을 만들어 볼지. 선수야? 다, 그럼 다른 사람들은 갈 보고 떠고 떠고 이거 뭐 하루 종일이야 이걸. 금방 하는데? 나는 이제 아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. 다 사다 먹지 담아 먹지 않잖아. 맞아. 그건 너무 달아서 우리는 사 먹는 거 못 먹어. 맞아, 달아. 응. 이렇게. 맛있겠지. 밥도둑이지 뭐 이것도. 이게 밥도둑. 간을 한번 먹게. 너무 파삭파삭 맛있어. 맛있어? 아, 간이 딱 맞아. 맛있어 보이네. 맛있어. 밥 먹어요. 이제 방금 밥 먹었는데 또 먹겠는데. 이따 먹어. 맛있겠다. 맛있어. 또 담을 줄 알았는데 생각나. 내가 다 알았어.